보검씨, 네. 2015년은 보검씨에게 어떤 한 해였나요? 아이린씨와 함께 뮤직뱅크 MC를 맡게 되어서 기뻤고 또 많은 분들께 사랑받아서 참 감사했던 한 해였습니다. 아이린씨는요? 저도 레드벨벳이 시청자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올 한 해 감사했던 분들께 마음을 담아서 카드를 쓰는 건 어떨까요? 그럼 이분들의 노래를 들려드려야겠어요. 인피니트가 부릅니다. 러브레터.